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지금, 우리의 힘과 마음을 모아 꼭 이겨냅시다. 크게 파이팅! 파이팅! 그 손단지 얘기는 어떻게 알았느냐? 아이고, 고등학교 3년이면은 막 코어를 읊는다고 이제 이 정도는 기본이지. 미었어, 이 말만. 선생님, 지도 이제 막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서방, 오늘 외놈 연기 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같이 밥 한 술 먹고 가. 술? 진작 이야기하지.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야? 우리 나리가 점점 매출 빨라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게 다 한양에 있는 윗대가리 온도계 올라가지고 온만. 여기서 뭐 하세요? 얼른 출근하셔야지요. 앞으로 일 이렇게 했다간 혼날 줄 알아? 예, 알아매시겠습니다요. 그거는 그렇고 말이야. 빼지 말고 왔다가. 이 동네 분위기가 어때? 짜낼 게 좀 있어? 요즘 짜낼 거 있는 동네가 어디 있을까요? 백성을 위하는 길인가? 하지 않는 것이
백성을 위하는 길인가? 삼과 우리들의 행패가 맹수보다 심하고 오랑캐들의 횡포가 백성들을 해쳐도 선비 나부랭이들은 경전에 글귀나 깨고 있구나. 성현의 좋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방향으로 피할까 저 방향으로 피할까 경전에 펼쳐 물어보겠는가? 그래, 나는 물어보고 또 물어볼 것이다. 백성을 겨눈 칼이 살을 뚫고 이젠 뼈까지 뚫고 지나가는데도 그 고통을 네가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곧감아 기다려라. 내가 곧감. 거참 재밌는 친구로구만. 자네 이름이 뭔가? 의령에서 온 곽재우라고 합니다. 붉은 옷이 잘 어울리는구만. 붉은색을 좋아해서. 예. 얼굴까지 빨개진 것 같소. 호. 명심하거라. 예, 스승님. 도리야. 스승님!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저희들은 어찌합니까? 너무 슬퍼할 것 없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고 너희들이 배운 것을 세상에 실천하고 살거라. 그것이 진정한 의리다.